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우리가 요괴워치 2 진타 버전에서 게라게 랜드라는 곳을 갈 수가 있는데요. 게라게 랜드까지 가는 길을 열어놓고 우리가 직접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게라게 랜드, 그 다음에 뭐 극락 온천, 네, 빨간 도깨비가 운영하는 식당 이런 것들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게라게 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요마트급 열차를 타고 갔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운해경을 등록해서 더 이상 그 기차를 탈 필요는 없고 바로 갈 수는 있습니다. 가끔 가다 그 요마트급이라는 열차를 또 심심할 때 타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게라게 랜드랑 여기 있는 동네들을 한번 다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어서오세요. 이쪽은 절규 어트랙션이 자랑인 게라게 랜드 구역입니다. 여기는 놀이동산이라고 하네요. 어트랙션이라는 것은 놀이기구예요. 게라게 랜드의 입장권을 들고 있다면 이쪽에 보여주세요. 자, 이거를 해보죠. 오케이. 자, 입장권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자, 안으로 입장해주세요. 자, 들어가보죠. 게라게라 투어 만유기라고 하네요. 만유기 엄청나게 돌아다녀야 될 것 같네요. 응? 야, 어서와. 게라게 랜드에 어서와.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이야. 실은 곤란해져서 말이야. 들어주지 않을래? 응? 무슨 일이야? 공원 안에 어트랙션이 고장나버려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런 중요한 때 수리 담당인 전파신이 보이지 않고 약해져 버려서 말이야.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놀이공원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지 않으려나? 응? 전파신을 찾아서 고칠 수밖에. 그 녀석 어디에 가버린 걸까? 너 오너 경영자가 있는 곳에 가서 전파신이 있는 장소를 물어봐 주지 않을래? 오너는 이 공원 안쪽에 통로로 가면 가부키자 나락이라는 장소에 있을 거야. 오너라고 말해도 가서 바로 알 수 있는 겁니까? 가장 눈에 띄는 요괴니까 가보면 한 번에 알 거라고. 자, 여기 이제 놀이공원에도 놀이공원을 경영하는 경영자 오너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오너를 찾아가 보죠. 여기 놀이공원인데 지금 불이 꺼져 있어요. 지금 전기가 없어서 작동을 안 한다고 해요. 그 수리 담당인 전파신이 있어야 되는데 전파신이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서 찾아야 되는 것 같네요. 자, 놀이공원이 지금 다 꺼져 있네요. 놀러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놀이공원의 경영자인 어떤 요괴를 만나보러 가죠. 자,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가부키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뭐 연극, 전통 연극 같은 거예요. 우선 가부키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 가부키좌라고 하는 것은 그 연극을 하는 장소를 얘기해요. 오, 깜짝이야. 사랑개 아니야, 사랑개? 너 대부리군이지? 요괴 친구들이 많다는 인간이 있다고 요마계에서는 소문이라고. 내가 벌써 소문이 났네. 오케이, 오케이. 저 요괴도 혹시 친구가 될 수 있나? 자, 그래서 여기에 경영자인 어떤 요괴를 만나야 되는데 저기 있는 것 같네요. 자, 바로 저 녀석이 여기 놀이공원의 경영자입니다. 와, 크다. 분명 가장 눈에 띄는 요괴네요. 까하하하하. 인간이 세계에서 먼 길을 지나 잘 와주었다. 내 이름은 가부키 로이드. 게라게라 나락 리조트의 오너이며 가부키의 주연도 맡고 있는 슈퍼스타다. 가부키? 그게 뭐야? 무뭇, 가부키를 모르는 건가? 요마계에서 예전부터 전해지는 전통 예능이라고. 엄청난 무대와 나의 활약을 보면 감동할 것이 틀림없다. 뭐야 그거, 굉장할 것 같아. 위스퍼, 나중에 보러 오자. 대부리군, 목적을 잊으신 겁니까? 아, 알고 있다고. 저기 게라게 랜드의 수리 담당 전파신을 찾고 있는데 말이야. 뭐라고? 그 녀석 또 농땡이 피우는 건가? 어쩔 수 없는 녀석이구나. 까하하. 그 녀석이 가는 장소라고 한다면 극락 온천이다. 찾으러 가는 거라면 이걸 건네주지.
자, 극락 온천으로 갈수 있는 입장권을 얻었는데요. 다음에는 극락 온천도 가보죠. 그 입장권을 입구에서 보여주면 안으로 들여보내 줄 거다. 고맙습니다. 이거, 말이 통하는 오너라서 다행이네요. 그렇지만 처음 보는 요괴네. 도대체 무슨 요괴인 거지? 가부키 로이드는 아마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요괴 아닌가요? 그렇죠. 요괴워치 1에서는 아마 등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위스퍼도 모르는 거지? 이 요괴는 대부리군이 알기에는 아직 빠릅니다. 요괴 위키페디아에는 써있지 않은 거구나? 자, 위스퍼는 결국은 이 요괴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극락 온천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요. 극락 온천으로 그럼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는 이제 그때 놀이공원하고 극락 온천, 그다음에 식당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게라게 랜드에 왔는데 여기는 불이 꺼져 있어서 다음에 전파신을 찾으러 극락 온천으로 가라고 하네요. 온천에 가보도록 하죠, 온천. 아, 가부키 로이드는 이름처럼 어쩌고저쩌고 로이드 해서 로봇이에요, 아마. 자, 그래서 극락 온천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그 열차를 또 타보도록 하죠. 극락 온천엔 랭크 2 열차가 오네요. 아, 랭크 2 열차면은 여기 안에는 E 랭크의 요괴들이 타 있을 거예요. 아, 가부키라는 것은 연극이에요. 일본의 전통 연극을 가부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E랭크 요괴들이 있네요. 우선 여기 열차 안에서는 E랭크 요괴들을 만날 수 있고, 만약에 A랭크 열차가 오면은 A랭크 요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E랭크 요괴들밖에 없으니까 굳이 싸울 필요는 없겠네요. 자, 아이템만 먹고 나가죠. 나중에 이렇게 열차를 타다 보면은 여기에서 황금 이무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A랭크 요괴, 같은 요괴들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또 해보죠. 자, 별거 없으니까 내리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온천입니다. 아, 황금 이무기는 이제 낮은 확률로 황금 이무기가 타고 있는 열차가 오게 되는데요. 그 열차를 타서 황금 이무기랑 싸워야 됩니다. 오케이. S랭크 열차는 없어요. S랭크 열차는 없고 A랭크 열차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황금 이무기가 등장하는 특별한 열차 이렇게만 있습니다. 자, 극락 온천에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도 한번 보죠. 자,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번에 그 열차도 타면서 열차에서 요괴들도 만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여기 구역을 구경을 해봐야죠. 저기 뒤에 보니까 극락 온천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도 운해경이 있네. 운해경 깨우죠. 오들강지는 엄청나게 떨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안드림자가 있네. 어서오세요. 이곳은 취향마다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극락 온천 구역입니다. 극락 온천의 입장권을 들고 있다면 이쪽에 보여주세요. 자, 입장권을 주죠. 자, 입장권이야. 확인하였습니다. 입장 전에 손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온천 시설입니다. 아, 그렇죠. 온천인데 여기 15금 아니에요? 15금? 이거? 입욕을 할 때는 미리 수영복을 착용해 주시도록 협력 부탁합니다. 아, 수영복을 입는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럼 우리 대부리군 온천 씬좀 보죠. 수영복을 입는다고 하네요. 수영복 입고 있네. 수영복. 수영복 맞아? 인어가 있네요. 버랏, 어서 오세요. 저기 조금 묻고 싶은데, 게라게랜드에서 수리 담당을 하고 있는 전파신은 여기에 오지 않았나요? 전파신이라면 좀 전에 왔었는데, 바로 담력식당으로 가버렸다고. 아, 담력식당이라고 하는 곳은 그거예요. 빨간 도깨비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이따가 거기도 가야 될것 같네요. 에? 일부러 온천까지 왔는데, 바로 다른 장소로 간 겁니까? 그거야 온천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일손부족으로 탕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여기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네요. 탕이 들어있지 않다니 여기 온천이었죠? 그렇지만 말이야, 개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저것으로 바빠서 말이지. 전파신에게 도움받으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고, 화난 손님은 돌아다니고 있고, 정말 웃을 수밖에 없다고.
배꼽에서 목욕탕에 끌어버린다니까. 웃겨. 야, 뭐가 웃겨. 뭐가 웃겨. 웃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 이유로 핫? 이건 대신 도와달라는 예감? 당신 전파신 대신에 가게 준비에 도와주지 않을래? 봐, 왔다고. 아, 결국은 도와줘야 되네요. 에? 어쩌죠? 전파신을 쫓아가려면 담력식당의 입장권이 필요하겠지? 아, 지금 막 나에게 입장권 한 장이 있는데 말이지. 하게 해주세요. 아,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고. 교섭 성립이네. 그럼 하는 방법을 설명할게. 팻말을 들고 나를 따라와줘. 목욕탕에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자, 우리 전파신을 찾아야 되는데 온천 일을 도와달라고 하네요. 온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죠. 여긴 뭐야? 여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네. 여기 뭐 노인들 쉬는 곳인가? 얘는 뭐야? 여기 콧물 아니야? 콧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온천이 너무 기분 좋아서 있었더니 뜨거운 물에 섞여서 콧물이 나왔어. 자, 온천으로 들어가 보죠. 그 일본에 있는 온천들은 이런 분위기가 있죠. 이런 거는 엄청 비싼 곳일 거예요. 아, 인어 여기 있다. 왔구나. 그럼 온천에 넣는 방법을 설명할게. 우선 들고 있는 팻말과 같은 이름의 온천을 찾아서 발견하면 간판에 근처에 있는 석상에 팻말을 붙이는 거야. 예를 들면 좀 전에 주었던 수배탕 팻말이니까 이 팻말은 여기에 있는 수배탕에 사용되는 거야. 그런 걸로 설명은 끝. 자, 다음은 해봐. 벌써 설명이 끝났네요. 아, 질척이에요. 콧물처럼 생기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온천인데 목욕탕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물들을 채워야 되는데 좀 전에 수배탕이라는 팻말을 받았어요. 그 팻말하고 여기에 써있는 글자랑 지금 여기 써있는 게 수배탕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일치하면은 여기에 붙이면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 붙여보죠. 자, 뭐가 되나? 어? 물이 내려오네요. 아, 이런 식으로 온천 물을 우리가 다 채워야 되나봐요. 야, 뜬금없이 온천 알바하고 있어, 갑자기. 야, 근데 너 수영복 왜 입었냐, 그러면? 수영복 왜 입었지? 되었네. 쉽지? 분명 이 정도라면 팟팟팟 하고 끝낼 것 같네요. 그럼 인어씨, 남은 팻말을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말인데. 응? 좀 전에 너무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을 때 팻말이 들고 있는 것을 엎어버려서 남은 팻말 전부 없어져 버렸어. 뭐라고? 뭐라고? 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정말 그래. 그럼 여러 가지 망했다니까. 웃겨. 야, 지금 망했다면서 웃고 있어, 얘. 아니, 그러니까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말이지, 팻말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이 주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목욕탕 근처에 떨어져 있다든가, 손님이 주웠다든가, 의외인 곳에 손에 넣는다든가, 절대로 어딘가에서 찾을 거라 생각해. 야, 너무 무책임한데? 그렇군요. 팻말을 찾는 것이 귀찮으니 우리들에게 시키는 거네요. 거기 하얀 녀석, 정답! 자, 결국은 팻말을 찾아서 우리가 온천 물을 다 넣어야 될 것 같네요. 탕에 들어있지 않은 온천은 6개야. 난 접수처에 있을 테니까 다음은 열심히 해. 이런. 자, 이런 식으로 목욕탕에 물을 넣어야겠네요. 여기 얘네 뭐야? 얘네 목욕하는 거야 지금? 하, 따뜻하다.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온천이 6개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요괴들도 돌아다니네요. 온천에 있는 물을 다 채워주도록 하죠. 우선은 그래서 보니까 팻말을 찾아야 돼요. 야, 이거 무슨 미끄럼틀이 있냐? 미끄럼틀도 있네. 아, 여기 있네요. 이런 거를 찾아보죠. 이거 뭐지? 언덕의 탕 팻말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보죠. 아, 인어가 그래요. 인어가 만화에서는 엄청나게 그 접시북이랑 싸우는데 여기서는 막 웃네요, 웃어. 자, 여기는 무슨 온천이지? 어? 여기다! 언덕의 탕!
자, 여기에 물을 넣죠. 오케이. 물을 넣어주죠. 언덕의 탕이라고 하네요. 저는 온천 가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온천물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에는 별로 없잖아요. 온천, 스파 같은 곳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온천물에 있는 거 좋아해요. 얘네 뭐 하는 거야? 이 마초뚜기 아니야? 남자라면 한 번에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땀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야, 뭐야. 일, 수고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탕이네요. 정말 와서 다행입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네. 정말 기분이 좋아서, 아, 몸이 녹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 녹으면 안 돼. 네, 괜찮다고요, 네. 그런데 이거 좀 전에 떨어져 있었는데 괜찮다면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이거 찾고 있었다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 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팻말도 얻을 수가 있네요. 부의 탕 팻말을 얻었습니다. 부의 탕. 자, 부자가 되는 탕이네요. 부자가 되는 탕. 자, 그 다음에는 또 팻말을 찾아보죠. 어, 여기 위에 있는데? 이거 점프 못하나? 점프? 어, 저기 아래도 있네요. 아래쪽을 가보죠. 자, 이거는 뭐 빨리빨리 해보죠. 최대한. 잠깐, 아이템. 오케이. 너무 착해가, 녹아 있어서 녹으면 안 되는데 걔 어쩌죠? 오, 깜짝이야.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 있다. 오케이. 이건 뭐지? 어? 복의탕. 자, 이거는 뭐 복을 주나 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 이거 아이템 아니네. 이거 속았어. 자, 그 다음에. 야, 너 비켜. 아이고. 비켜주질 않네요. 어, 보류 또 나왔어, 얘. 한번 잡아버리자, 일단. 방해하는 녀석들. 자, 아미타 극락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레벨이 99까지 올려야 되고, 좋은 요괴들이 많이 있어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괴들을 많이 얻은 다음에, 그 진타 버전을 어느 정도 깬 다음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아미타 극락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한 이번 달 내로는 플레이 할 거예요. 제가 4월 전까지는 아마 다 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어, 너 친구가 됐네, 갑자기. 독서 까마귀. 오케이. 웬일이지? 복이 있는 탕에 들어가면 복이 많겠죠? 자, 그럼 또 찾아보죠. 일단은 지금 팻말을 두 가지 찾았으니까 두 가지 팻말을 가지고 온천물을 또 부어주도록 하죠. 자, 일로 가야 되나? 야, 이게 온천 즐기러 왔는데, 온천은커녕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알바. 여기는 뭐지? 어? 여기 복의탕. 자, 여기에 붙죠, 물을. 오케이. 아이템은 먹어야죠, 아이템. 자, 복의탕에 물을 붓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실내겠죠? 실내? 아니면은 밖인가? 야외인가? 어? 자, 다혜견이네? 사자의 입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되는구나. 맞아. 이렇게 사자 입에서 물이 나오면은 왠지 여기에 손을 대고 싶지 않은가요? 저는 막손 같은 거 대는데. 자, 화나무사. 화났다고? 무슨 일이야? 이 목욕탕 미지근하다고. 좀더 따끈따끈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다. 그거 왠지 온천 도니맨이 말하는 대사 같은데. 어, 뭐야. 전투하잖아. 자, 아, 우리 온천 즐기러 온게 아니고 전파신 찾으러 왔죠? 자, 화나무사가 지금 화났네요. 물이 미지근하다고 해요. 야, 그럼 너 온천 도니맨하고 같이 있으면 되잖아. 자, 잡어. 오케이. 어, 아직도 안 잡혔네. 빨리 때려. 오케이. 애들 갑자기 온천하러 와갖고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애틀 했더니 몸이 뜨거워졌다고. 역시 목욕탕은 이대로가 좋다고. 이대로가 괜찮구나. 배틀하고 나서 뜨거워졌다고 하네요. 이거 보답으로 줄게. 어? 어, 또 팻말을 얻었네요. 이번에는 하늘의 탕이라고 하네요. 하늘의 탕.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어, 여기가 부의 탕이네요. 자, 여기도 우리가 팻말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물을 부어주죠. 근데 여기는 무슨 탕 안에 미끄럼틀도 있고 계단도 있고 엄청나게 복잡해요. 놀이공원도 아니고. 이런 데 있으면 다치지 않을까요, 놀다가? 아, 다혜견도 여자예요? 근데 얘네들 지금 보니까 옷하고 수영복도 입고 있잖아요. 괜찮겠죠? 자, 얘네들은 뭐야? 기억나짜라 아니야? 기억나짜라? 어깨도 아프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역시 늙은이에게는 이길 수 없구마인. 자, 얘 뭐야? 얘 미역군 아니야? 여기에 들어있으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또? 자, 어디 안 했더라? 여기는 뭐지? 여기 했나? 여기는 산. 여기는 아직 없네요, 팻말이. 그럼 여기는? 아, 여기가 하늘의 탕. 자, 이거네요. 오케이. 자, 물을 부어주죠. 그래도 수영복 입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늘의 탕. 어? 온천 도니맨 있어, 여기에. 온천 도니맨. 잠깐, 이거 팻말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지? 아, 이것은 길의 팻말이라고 하네요. 길의 팻말이면 아까 오른쪽 아래에 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얻고. 이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아, 이 할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온천 도니맨하고 친구 아니에요? 아닌가? 오야 오야, 이런 곳에서 인간의 손님과 만날 거라 생각 못했다이. 이쪽이 할 말이라고요.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뭘, 어디에나 있는 재미없는 노인이지. 자, 서서 얘기하지 말고 너도 탕에 앉으라고. 이 탕에 앉으라고 하네요. 앉을 수 있나? 어떻게 앉아? 어? 앉았어, 앉았어. 갑자기 뭐야? 야, 온천에서 갑자기 떠드네요. 아, 뜨거워. 쿠. 이거 좀처럼 좋은 물온도 아닌가? 목욕탕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뜨겁지 않으면 말이지.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까뽕.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무 뜨겁다고. 좀처럼의 열기지만 이 정도의 열기로 난 지지 않아. 진리가 없다고? 진리가 없어. 참, 맘모스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니야? 녀석들, 마음을 차분히 해라이. 수승, 참는다는 것은 싫어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이. 참는 것을 사랑하고 참는 것을 즐기면 몸도 마음도 참는 것과 하나가 된다. 그것이 내가 가르친 참는 것의 길이다. 다 무슨 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스승님, 전혀 의미 모르겠다고. 그러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참는 것을 사랑하라고 하네요. 거기 있는 소년, 너도 좀처럼 좋은 참을성을 갖고 있구나. 너의 그 참을성을 인정해서 내가 선물을 주지. 어? 야, 우리 여기 사우나도 아니고 뜨거운 거 참기 대결을 했더니 산해탕 팻말을 줬네요. 빨리 나가자.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현기증 나지 않나요? 야, 온천 도니맨 너 괜찮아? 후, 역시 현기증이 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까뿡. 너 현기증 나는 거 다 알아. 아, 여기다. 자, 마지막 산해탕 팻말이 여기네요. 자, 이거를 먼저 주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대불이 여기 와갖고선 온천물 틀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물 내려온다. 근데 이 물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네. 여기도, 야, 여기도 요괴들이 있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 오른쪽에 있는 기레탕. 아, 이거다. 이것도 물을 틀어주죠. 자, 오케이.
이거면 아마 6가지가 다 되는 것 같죠? 빨리빨리 하죠. 우리 전파신 찾으러 왔는데 원천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잖아요. 아, 근데 이거 기레탕은 조금 재미있게 생겼네요. 잠깐 아이템도 먹자. 기레탕은 지금 보니까 이걸로 모든 온천의 탕이 들어갔네요. 이너씨에게 보고하러 갑시다. 자, 여기 기레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나봐요. 이런 거는 재밌을 것 같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경험치 구슬이네. 얘네들도 온천을 즐기고 있네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작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어한테 빨리 가도록 하죠. 아, 수고비 받아야겠죠. 그 우리 입장권을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권. 온천의 탕은 다 넣었어? 꽤 하잖아? 고맙다고. 이걸로 드디어 안심할 수 있겠네. 자, 이건 약속의 보답이야. 담력 식당에서 전파신에게 만난다면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다음에 만난다면 기억해도 라고 잘 부탁해. 자, 담력 식당 입장권을 받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담력 식당이 있는 곳으로 또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 랭크 열차가 오게 될까요? 한번 기다려보죠. 얘들은 뭐 하는 거야? 열차 기다리는 건가? 아, 이번에는 랭크 D열차네요. D열차 그냥 타죠. D열차네. 아무래도 좋은 랭크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얘네들 다 D랭크라는 거죠, 그러면은. 딱히 얻을 만한 요괴가 없네요. 여기서 아마 싸워도 요괴를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없네. 자, 그러면 열차를 바로 내리죠. 자, 오케이. 담력식당, 예, 내립니다. 자, 어째서 이름이 담력식당일까요? 한번 가보면 알겠죠? 빨간 도깨비가 운영하고 있는 담력식당이라고 하네요. 자, 빨리 내려줘. 여기다. 여기도 보나마나 그게 있겠죠? 그 안뜰임자. 여기도 운해경, 운해경 등록하죠. 오케이. 오케이, 운해경. 자, 안뜰임자 들여보내줘. 어서오세요. 이쪽은 명물 도깨비의 전골을 즐길 수 있는 담력식당 구역입니다. 담력식당이 입장권을 갖고 있다면 여기로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입장권이야. 들어가죠. 담력식당. 뒤집어라 아니야? 어서오세요, 손님. 담력식당입니다. 오늘은 몇 명이서 오신 겁니까? 대부리, 그 다음에 위스퍼. 근데 지반향은 없네. 그럼 우리 두 명인가요? 두 명이요. 그러니까 미안. 전파신을 보지 못했나요? 아, 우리 전파신 말이네요. 가게 안쪽에서 식사 중이에요. 전파신 드디어 만나나 봐요. 여기 식사 중이라고 하네요. 됐어. 어서 찾으러 가봅시다. 그리고 어트랙션을 움직여서 빨리 즐깁시다. 자, 안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식당이죠? 진짜 전골을 먹고 있네요. 전골. 이거 맛있겠다. 이거 봐요. 고기 아니에요? 고기? 잠깐 아이템. 자, 근데 이거 무슨 고기로 만들었을까요? 도깨비가 만드는 고기 요리. 아, 이거 왠지 찝찝한데요? 얘 자꾸손 아니에요? 자꾸손. 멀뚱. 뭘 하고 있어? 막 만들어진 전골을 집어서 먹을 찬스를 노리고 있어. 여기서도 몰래 먹으려고 하네. 그렇지만 빨간 도깨비에게 발견되면 혼나. 전골 뒤에 숨으면 들키지는 않겠지만 저 빨간 도깨비 굉장히 두리번두리번 하니까 어렵다고. 그렇구나. 너도 집어먹고 싶은 거라면 확실히 조심하라고. 무슨 말이죠? 야, 빨간 도깨비. 야, 잠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전골 아니에요? 전골? 설마 빨간 도깨비한테 잡히면은 우리 전골 요리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야, 빨리 가, 빨리.
잠깐. 으, 막 뒤돌아봐. 얘네 뭐야? 이거 들키면은 우리 전골로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돼버리? 야, 빨리 가자. 무섭다, 무서워. 담력 식당 같네요, 진짜. 무섭네요. 잠깐 좀 이따가 가죠. 이따가 가죠. 어이구. 자, 오, 야, 일어서면 어떡해? 이것 좀 봐요. 무슨 엄청나게. 오, 가자. 전파신 저기 있네요. 저기 있다. 아, 오케이. 자, 너를 내가 찾아왔다고. 아, 손님일까나? 어서 오세요. 저기 당연한 질문이지만 당신 수리 담당인 전파신 씨죠? 그렇다고. 발견했다. 야, 드디어 찾았네요. 굉장히 찾았다고. 에? 무슨 말이야? 어트랙션이 고장났다고요? 빨리 수리해주지 않을래요? 아, 밥에 정신이 팔려서 까먹었어. 나 수리 중이었지. 야, 까먹었다고 하네. 가르쳐줘서 고마워. 어서 가서 어서 고칠게. 나중에 게라게 랜드까지 놀러와줘. 그럼. 아, 잠깐. 어라, 벌써 가버렸네요. 게라게 랜드로. 야, 우리도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여기는 뭐야? 아, 뭐야 이거? 치킨 카레. 치킨 카레가 왜 이런 곳에 있죠? 자,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들켜 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들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오! 우와. 아, 이렇게 떨어지네요. 떨어지네. 자, 잡아주죠, 뭐. 그래도 빨간 도깨비랑 싸우는 게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싸우면은 우리 끝났겠죠? 게임 오버. 오케이. 자, 너 일로 와. 뽕쟁이 일로 와, 뽕쟁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더위 타기도 잡아버려? 공격해, 공격. 공격. 야, 빨간 도깨비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잘못하면은 우리 큰일 나겠어요. 자, 우리 그럼 계속해서 그 게라게랜드 처음에 있던 놀이공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파신이 이제 고쳐줄까요? 오, 야, 야, 떨어졌네요. 잠깐, 아이템. 아이템은 먹어줘야죠. 자, 이번에 열차가 2랭크 열차네. 아, 근데 이번 건 온천 가는 열차라서 이거는 타면 안 되고 그 다음 거를 다시 기다렸다가 타보도록 하죠. 얘네 뭐 하는 거야? 광기랑 얘네 뭐 하는 거죠? 고릴뚜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기 입모양을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도. 너이 녀석, 얼굴에 그게 뭐야? 너의 말로 그 수염 뭐냐고? 자, 얘네 싸우고 있네요. 아, 이번에 온다. 게라게 랜드행. 랭크 C열차. 자, C열차면은 뭐 좋은 게 있으려나? C열차 요괴들이 뭐가 있죠? 냅다 신발. 그 다음에 C랭크 요괴들. 야, 날개 좀 봐요, 날개. 날개 좀 봐. 야, 운해경이, 뭐야, 얘네. 얘는 뭐고, 얘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자, 내리자 배가 없네요. 오케이. 자, 내려줘. 나중에 뭐 A랭크 요괴들 같은 것도 나오겠죠, 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게라게랜드 놀이공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들은 싸우는 건가? 야, 비켜.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죠. 이제 전파신이 여기를 고치고 있겠죠? 자, 응? 전파신 뭐 하는 거야, 너? 깐다고? 전파, 썬더! 번개야, 번개. 백멍이도 언제 왔어?
호박집까지 왔네. 야, 놀이공원이 이제야 문을 열게 되네요. 전기가 통하네요 이제야. 게라게랜드. 화산이 터져. 게라게랜드에서 이제 놀 수 있겠네요. 어서와. 약속대로 빨리 고쳐두었다고? 마음껏 즐겨. 우효. 좋아, 마음껏 놀자고요. 오. 아, 잠깐 너희들. 네? 가부키자, 나락에 있는 경영자가 너희들을 찾고 있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봐. 에이, 이제야 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잠깐 놀러가서 가면 되잖아. 아, 그리고 극락온천의 인어가 굉장한 신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서 말이야. 너에게도 꼭 놀러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인기 많으면 큰일이네. 그럼 확실히 전해두었으니까. 자, 극락온천에서 인어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과연 무슨 서비스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게라게라 투어 만유기라는 퀘스트를 했는데요. 이걸로 이제 새롭게 요괴워치2 진타 버전에 등장한 새로운 맵들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퀘스트들을 또 하나씩 다 깨보도록 하죠. 자, 놀이공원 여기 뭐 있나? 아, 불이 다 켜졌네. 어, 이거 타진다. 자, 이것 봐. 자, 이거 타고 아이템도 있네. 저런 거는 뭐 나중에 더 구경하고 우리 끝까지 한번 타고 한 바퀴 돌아보죠. 오, 놀이, 오, 올라간다. 내려간다. 오, 나름 재미있는데요? 이거는 오락실인가? 이거는, 아, 이건 못하네. 자, 근데 이거 좀 무섭게 생겼어요, 놀이기구가. 얼굴 좀 봐요. 탈 수 있네, 진짜. 자, 그래서 이거 뭐, 여기 있는 뭐 퀘스트 같은 것들은 다음에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일단은 인어를 한번 만나보죠. 인어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어를 만나러 극락온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락온천. 어, 그래 인어. 알아? 당신 찾았다고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괜찮을까? 무슨 얘기지? 이전에는 가게를 도와줘서 정말로 고마웠어. 그래서 얘기라는 거 말인데, 설마 또 도와달라고 부탁할 셈인가? 아니라고, 도와준 보답을 하려고 생각했어. 앞으로 이 온천에서 신 서비스를 시작할 거야. 거기에 참가해 주었으면 하고 말이지. 서비스? 이름하여 목욕 후 진짜 배틀 온천 빵까바빵 룰 설명. 듣지 않았는데요, 쭉쭉 오네요. 신 서비스라고 해도 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온천에 있는 요괴들과 싸우는 것 뿐이야. 요괴들과 싸우라고 하네요. 서비스야. 다만 이 배틀은 조금 룰이 특수해. 어떤 룰인데? 우선 적의 레벨은 온천에 따라 나누어져 있으며 간판을 읽고 맞는 온천을 공격할 것. 다음, 아이템 금지, 떠돌아다니는 영혼 없음, 체력 만땅, 요괴 게이지 0으로 시작. 야, 이게 뭐야, 이거 아이템도 금지라고? 다음, 어제의 적은 오늘도 적, 대전 상대는 친구로 할 수 없어. 야, 그럼 좋은 게 없잖아, 친구도 안 되면은. 다음, 경험치와 돈의 보너스가 있음. 자, 열심히 해서 모을 것. 어, 경험치랑 돈을 많이 준다고 하네요. 이상 목욕 후 진짜 배틀 온천 룰 설명이었습니다. 끝.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서 놀랐다고. 미안해, 이거 매번 말해야 한다고. 카부키 로이드씨가 하라고 해서. 이너씨도 큰일이네요. 뭐 요약하자면 어렵지만 돈을 모을 수 있는 배틀 같은 거니까 할 마음이 생기면 오라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배틀이라고 하는데 온천마다 그 적들의 레벨이 다르다고 해요. 그거 한번 구경해보죠. 자, 수배탕이었죠. 여기는 수배탕. 레벨 40의 요괴가 나온다. 경험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아, 이렇게 써있네요, 요괴들이. 자, 레벨 40, 경험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보죠. 여기는 뭐야. 자, 길의 온천. 레벨 80의 요괴. 경험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레벨 80이면 엄청나게 센 거 아니에요? 레벨 80. 자, 우리 한번 구경해보고
한 가지 괜찮은 거 있으면 해보죠. 언덕의 탕, 레벨 60. 경험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렇고. 산의 탕, 레벨 90. 야, 레벨 90. 레벨 90. 하늘의 탕, 레벨 99. 레벨 99 이거 해보죠. 레벨 99짜리. 만성사자. 야, 이런 애들하고 싸우면 죽을 것 같아. 예, 신용 아니에요? 신용이네? 아, 용신이네, 용신. 자, 한번 싸워보죠, 우리. 아이템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한번 싸워보죠. 레벨 99, 경험치 많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험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해보도록 하죠. 야, 잠깐 이거, 여섯, 뭐야. 기린이잖아, 기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왕풍댕 신도 있어. 아, 왕풍댕 신이 아니네, 얘는. 풍댕 무쌍? 아, 때려. 지금 보면은 피쌀기 게이지도 없기 때문에 피쌀기를 쓸 수가 없어요. 아,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때려. 지금 아이템도 못 쓰고. 오케이. 아, 이길 수는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야, 별의별 애들이 다 있네, 여기. 잠깐. 야, 공격력 세다. 어? 만성사자 안돼. 생각보다 센데요. 자, 쟤네들 막 바꾸면서 해요 거기다가. 아, 잠깐 이거 누구를 먼저 없애야 돼 도대체. 아, 기린을 먼저 없애죠. 기린. 자, 피쌀기 게이지가 없어서 지금 피쌀기를 쓸 수가 없네요. 제가 바꾸면 쟤네들도 같이 바꾸네요.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오케이. 한 마리씩 잡자. 자, 그 다음엔 너다. 아, 기린. 기린 먼저 때려. 피쌀기 쓸 수 있네요. 자, 피쌀기 써주도록 하죠. 레벨이 99라고 하네요, 얘네들. 갓쇼부식 자르기! 아직도 살아있네. 좀 더 때려. 때려, 또 때려. 네, 빨리 때려. 왜 이렇게 안 때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풍수일사로 피쌀기를 써주죠. 풍수일사. 경험치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길래 이렇게 레벨이 99짜리일까요? 경험치 많이 주려나? 다 잡았네. 아, 이겼네요. 이길만 하네요, 그래도. 아, 경험치 벌 9800밖에 안 주네. 그렇게 많이 안 주네요. 근데 돈은 많이 주네요, 돈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심심할 때나 그럴 때 싸우고 싶을 때 오거나 제가 레벨을 올릴 일이 있을 때 또 와보도록 하죠.